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Dynamite Korean. 예, 얼마 전에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발매가 됐죠. 저는 페이스북 공홈이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샀습니다. AS도 좀 편하게 받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튼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전에 저는 삼성 오디세이 플러스를 썼었는데 MR이죠. 윈도우즈 믹스드 리얼리티. 근데 뭐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오큘러스 퀘스트가 무선이라 훨씬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사용자의 편의가 훨씬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즐겁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퀘스트는 사실 풀바디 트래킹이 정식 버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트래커가 없기 때문에 풀바디 트래킹 이용하려면 인덱스나 그 HTC5를 써야 되는데 5 같은 경우도 무선 써야 되고 뭐 트래커 달고 뭐 이러려면은 금액도 한 뭐 200만원 정도 들고 주렁주렁 막 이것저것 달아야 되고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아요. 트래커도 무거워서 움직일도 불편하고 물론 트래커만큼의 정확한 트래킹 능력을 보여주진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키넥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카메라라고 볼 수 있죠. 3D 스캐닝을 하거나 아니면 엑스박스에서 이제 움직임 인식하는 게임할 때 보통 쓰는 건데 키넥트 360과 키넥트 1이 있는데 아무튼 키넥트를 이용해서 풀바디 트래킹을 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정보를 주셨었어요. 사실 윈도우 MR을 갖고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제 퀘스트로 바꿨으니까 잘 되지 않겠냐 라고 조언을 또 주셔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잘 되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풀바디 트래킹을 간단하게 이용해서 했었던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가성비 풀바디 트래킹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풀트 가성비 풀트라고 보셔야 되고 네, 이번 영상은 이분 영상을 참고했어요. Cheap Wireless Oculus Quest Full Body Tracking. 저희 그 오픈 채팅 있거든요. Oculus Quest 거기서 어떤 분께서 주신 링크로 이 영상을 보고 참고를 했는데 이분이 여기 보이는 요 키넥트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풀바디 트래킹을 했어요. 근데 이제 키넥트 사용법, 설치법 이런 것들은 뭐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이용해서 드라이버 4 VR 이라는 소프트웨어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거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만 좀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키넥트 설치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들 이 풀바디 트래킹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 혹은 1에서 사전 작업을 좀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이드 퀘스트라는 프로그램 써줘야 되고요. 얘를 PC에도 깔고 그 HMD 뚝배기에도 깔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 오큘러스 퀘스트 단톡방에 있는 카닉님이나 덤덤님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유저분들이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분들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버추얼 데스크탑 요 툴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법이랑 그게 다 영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풀바디 트래킹 할 때 꼭 필요한 이 드라이버 4 VR 풀바디 트래킹 할 때 꼭 필요한 드라이버 4 VR이라는 요 툴 앱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유료 결제 얼마 안 하긴 하는데 무료 버전도 체험은 가능하지만 유료하시면 뭐 평생 쓸 수 있으니까 좋은 툴이니까 저는 유료로 쓰겠습니다. 네. 이제 사용하기 전에 키넥트를 저희가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키넥트 설치법을 좀 이제 알아보면 이렇게 생겼죠? 키넥트. 얘가 키넥트 1이에요. V2 후속 버전. 그리고 얘가 360이라고 먼저 나온 애입니다. 얘가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요. 이제는 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키넥트는 애저라고 하는 새 버전의 모델이 나왔는데 좀 지금 저희가 쓰기에는 좀 비싸고요. 뭐 일부 뭐 사용 가능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60만원 정도 이상이고 얘는 한 1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쓰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키넥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설치 파일들이 있어요. 키넥트 360과 1은 서로 설치 파일이 다르고요. 키넥트 1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키넥트 SDK 2.0 버전 그리고 키넥트 컨피규레이션 베리파이어 얘가 필요합니다. 얘는 키넥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인식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넥트 360의 경우는 SDK 2.0인데 2.0이 아니라 1.8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잘못 설치한 것 같아.
키넥트 SDK 1.8. 아까 보신 눈 3개짜리 키넥트 360을 설치하기 위해선 얘가 필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베리파이어가 아니라 키넥트 디벨로퍼 툴킷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얘를 통해서 키넥트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 원래 키넥트의 다른 용도 때문에 이제 필요한 툴들인데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키넥트 1을 설치했기 때문에 키넥트 1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넥트 SDK 2.0을 깔아주세요. 동의해야겠죠? 전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빨리 끝날 거예요. 네, 됐죠. 그 다음에 Configuration Verifier를 설치를 해주세요. 끝났죠. 설치해주시고 나서 이 Configuration Verifier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60의 경우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툴킷 브라우저 그 디벨로퍼 툴킷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실행하셔서 그 툴즈 쪽에 가시면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얘를 실행을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은 키넥트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넥트 베리파이어의 경우는 실행을 시켜보면은 키넥트1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연결을 안 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녹색이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데 키넥트 커넥티드가 지금 빨간불이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했더니 키넥트 커넥티드 잘 됐다고 했죠. 왜냐면 USB 컨트롤러나 여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요건 뭐 대역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잘 돼서 크게 뭐 녹색으로 만들려고 노력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이거 업데이트 컨피그레이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못했어요. 혹시라도 얘네 둘을 녹색으로 돌리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영상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닫지 말고요. 열어둔 상태로 이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페이지들을 열어보면서 찾아봤었습니다. 겨우 답을 찾긴 했지만요. 스팀 VR이나 버추얼 데스크탑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만들기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바디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키넥트 연결을 했으면 먼저 버추얼 데스크탑 스트리머를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버추얼 데스크탑 스트리머를 실행하기 전에 키넥트에 불이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컴퓨터와 연결이 잘 키넥트가 되어 있어야지 풀바디 트래킹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연결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버추얼 데스크탑 스트리머를 실행해 주시고요. 이 상태가 되어야 Oculus Quest 2의 HMD가 컴퓨터와 연결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Oculus Quest 2를 실행해서 착용하시고 저는 먼저 설치를 해뒀었는데 사이드 퀘스트를 이용해서 설치했던 버추얼 데스크탑 앱을 실행해주세요. 자,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을 실행하고요. 자,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을 실행하면 팀 VR을 실행하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누르려고 하면 갑자기 데스크탑 화면으로 휙 바뀌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좌측, 그 컨트롤러 좌측에 조이스틱 아래에 그 밑줄 3개 쳐져 있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걔를 눌러주세요. 누르면 아까 잠시 봤던 버데탑, 버추얼 데스크탑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제 스팀 VR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 설치하면은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VR 모드에 있잖아요. 스팀 VR을 키면서 자동으로 아까 설치했던 드라이버 포 VR이 실행이 돼서 그런 건데 줄 3개 걸어져 있는 조이스틱 하단에 메뉴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데스크탑 화면이 나오고요. 좌측에 혹은 뭐 바깥쪽에 드라이버 포 VR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음성을 송출하는 문제는 세팅, 좌측에 있는 세팅 메뉴에 들어가시면 그 우측 하단 중단 쪽에 오디오 메뉴에 마이크로폰 패스트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해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유의해 주시고요. 당분간 아니 잠시 데스크탑 그 상태에
그 세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탑 버튼을 눌러주셔서 데스크탑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스팀VR이 켜져 있죠. 컨트롤러 두 개랑 HMD가 켜져 있고 우측에 네모난 박스가 하나 불이 꺼진 채로 들어와 있는데 베이스 스테이션이에요. 사실 저희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지만 드라이버4VR을 깔면서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된 거예요. 드라이버4VR을 키면은 나타나지 않았던 트래커 3개가 떠 있죠. 저게 추적을 해주는 트래커 역할을 하는 건데 저 항목과 베이스 스테이션이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반이고요. 두 개는 다리.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드라이버4VR의 칼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칼리브레이션을 선택을 하면 세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 마지막 매뉴얼은 저희가 아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메뉴에 베이직 위드 5포인트 뉴 버전으로 2스텝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튜토리얼엔 2스텝 하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해보니까 5포인트로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넘기면 스켈레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키넥트의 스켈레톤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인식을 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칼리브레이션을 안 해주면은 VR챗에서는 이상하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다리 꼬여있고 이상하게 되는 거 있죠. 이제 칼리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섯 가지 지점에 대한 안내가 나오죠. 서 있는 상태로 삼각형의 세 지점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높이를 다르게 이제 두 지점 구현을 해준 다음에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Got it 눌러주면 바로 칼리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 스텝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의 앞부분 포인트 자리를 잡아주는 거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컨트롤러 양팔을 벌려서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HMD의 시선은 키넥트를 설치하신 방향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제 칼리브레이션 한 단계씩 할 때마다 박수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한 단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키넥트는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가 중요해요. 보통은 3m 이상의 거리가 떨어지는 걸 추천하는데 저도 뭐 집이 그 정도는 안 돼서 한 2m 정도 이상 떨어지면 진행 자체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식률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너무 넓거나 펑퍼짐한 옷을 입으시면은 칼리브레이션 트래킹이 어려워요. 치마 같은 거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칼리브레이션 스켈레톤이 나와 있는 동안에는 풀바디 트래킹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칼리브레이션 메뉴는 닫아주세요. 물론 이때 드라이버4VR은 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요. 아까 우리 눌렀던 조이스틱 하단에 줄 3개 메뉴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VR 모드로 돌아가 주세요. 스위치 투 VR 버튼 누르셔서 보시면은 제 지금 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밑에 컨트롤러 모양이 제 발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허리, 골반 지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풀바디 트래킹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뭐 진전이 안 되잖아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눌렀던 밑줄 3개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팀 VR의 게임들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풀바디 트래킹을 해보는 게 목적이니까 VR챗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R챗 뭐 요새 VR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보셨을 플랫폼이죠. 세계의 많은 VR 인구들이 접속하는 공간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VR챗에 보면은 목소리 굵은 남자분인데도 귀여운 여자 아바타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발을 움직여도 발이 안 움직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VR챗 안에서도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거울로 가서 칼리브레이션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마 보면은 막 자세 이상하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트리거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은 양쪽에 칼리브레이션이 완성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움직여보죠. 저 지금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아바타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키넥트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에서만 트래킹이 되는 거고요. 트래킹 성능이 바이브 풀바디 트래킹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해보는 풀바디 트래킹은 가성비라는 거. 키넥트는 지금 10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습니다. 파워레인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바타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풀바디 때 좀 저랑 잘 맞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바타 만들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 이 잘 안 골라지네. 됐네요. 저는 이 사람 이 아바타가 잘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식하고 칼리브레이션 완성해 주면 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고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는 거죠. 댄스. 팔 돌리는 것도 인식하죠.
물론 이게 뭐 세밀한 지점을 측정하기보다는 그 다리, 그리고 허리, 팔, 머리, 요 정도의 포인트만 있기 때문에 웨이브 같은 동작은 사실 잘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머리 뭐 좌우로 움직이고 이런 것도 아바타가 지원을 하면 될것 같은데 얘는 좀 지원을 안 해요. 그몸 중앙부에는 트래커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뭐 제기차기 같은 동작 같은 경우에 구현이 좀잘안 되는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성비 풀트래킹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해 주세요.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트래킹을 원하시면 바이브의 풀트래킹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언젠간 좀 이용해 보려고요. 근데 가격 부분도 부분이지만 바이브 풀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좀 줄줄이 장비들을 착용을 해야 돼요. 배터리 팩 같은 것도 차야 되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도 뭐 적은 돈인 10만 원 정도만 들여서 풀바디 트래킹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이렇게 구현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가겠습니다. 안녕. 다이너마이트 코리안 잊어버리지 마세요. VR챗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흐아! 와이춤! 와이춤! 호담샵에서 덤덤님이 안 되죠? 너클 스트랩을 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강추드립니다.